예배는 인생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예배에 대한 예배 시간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인생 최고의 시간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인생 최고의 만남의 시간인가? 하나님 만나기 때문입니다. 쉬운 얘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에 대해 알고 있고 인간에 대해 알고 있고 자연 만물의 운행에 대해서 가장 알고 있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는 인생 최고의 만남의 시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 최고 시간인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서 저와 또 청년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면 만나면서 열정이 회복되더라고요.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그 가슴 불이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 만난 젊은이들이 열정을 회복하더라고요. 이렇게 총 들어뜨리고 오고 인상 쓰고 오고 나는 오늘 죽겠다라고 결정하고 온 청년들이요. 예배 한 시간 드리고 나서 갑자기 살겠다 하고 어깨가 올라가고 눈물이 멎고 웃음이 생기고 그런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통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이야기하기 삶 전체가 예배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삶 전체가 예배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100% 맞습니다. 그러나 삶 전체가 예배라는 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삶 전체가 예배이지만 딱 떨어져서 1시간, 2시간 전폭적으로 주 앞에 무릎 꿇어드리는 이 예배엔 비밀이 있습니다. 일주일이나 주를 위해 사는 거지만 주께서 구별한 주일 하루 그 하루가 특별한 의미가 있고 특별한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1시간, 2시간 딱 되어서 주 앞에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 비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늘 20억을 투자한 영화 한 편은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2시간 잘 드린 예배는 사람을 바꿀 수 있다. 많이 봤습니다. 자살하고 싶다는, 자살하겠다는 청년이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회복되어서 지금 2번까지 하는 청년을 제가 봤습니다. 완전히 낭망하고 다운된 젊은이가 예배 와서 2시간 그렇게 드리고 나서 2시간 저희들 주일 예배가 2시간 한 40분 최고 기록은 4시간 여러분 제가 길게 드린 것이 좋던가 아닙니다. 근데 제 생각은 1시간 젊은이라면 2시간 정도는 드려야 됩니다. 최소한 그러면 주의 은혜에 잠겨서 주님이 하고 싶은 말도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님으로 찬양도 하고 주님과 만남이 회복되는 시간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만나면서 열정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한 불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불, 열정. 사람의 가슴에는 불이 있어야 합니다. 패션, 열정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만나면서 열정을 받고 또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버지의 마음 한구석에 누가 있는지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한구석에 사람이 있더라고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디렉션, 방향을 알게 돼요. 그 패션, 열정과 디렉션, 방향이 만난 곳에 비전이 있거든요. 무엇을 죽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뛰어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다 투자해야 하는지 그걸 보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마음 보게 되면서 제가 깨달은 방향성은 삶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천둥 소리보다 더 크고 정말 바람 소리보다 더 크게 폭풍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오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배 가운데 주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내게 들려온 음성은 준서가 나는 사람을 살리고 싶다. 근데 그 음성이 동일하게 시몬이들 가슴속에 울려 퍼지면서 이 청년 공동체 방향성이 수정되더라고요. 1년 내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사람 되고 싶은 내 꿈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자기 은사를 투자하고 함께 모이고 힘살고 그러니까 모임이 살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깨닫고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에 전력 투구하면 주님이 그곳에 부흥을 주신다. 부흥을 위한 부흥은 없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걸 깨닫고 또 원하시는 방향성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쏟아 부어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성을 깨닫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에 전력 투구하면 성령의 은사가 팍팍 임하고 방언 터지고 예언 임하고 병 낫고 그 다음에 또한 그곳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면서 성령 충만이 임하더라고요. 성령 충만
충만을 위한 성령 충만은 없다. 성령 은사를 위한 성령의 은사는 없다. 은사가 뭡니까? 선물입니다. 카리스마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카리스마라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죠. 영어 성경 기프트라고 되어 있죠. 성령께서 그분이 원하신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그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잘할 수 있게끔 하나의 어떤 카리스마 같은 능력을 주는데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치기하고 귀신 내쫓게 하고 방언 터지고 가르치게 하고 섬기게 하고 또한 권면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그렇게 막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마음을 깨닫고 주를 만나며 주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곳에 성령께서 쏟아막 부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수를 통해서 열정을 회복하고 방향성을 깨닫고 또 한 가지는요. 인내, perseverance, 인내. 인내는요. 성경에 있는 인내는 꾹꾹 참는 거 아니더라고요. 참아야 하는 뭐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인내는 폭풍이 몰아쳐도 끝까지 노를 저어가는 것. 이게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 꾹꾹 참는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방해 공작이 오더라도 느헤미야에게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방해하고 또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루훔과 심세가 방해하더라도 끝까지 노를 저어가서 드디어 성전을 짓고 드디어 성벽을 쌓고 또한 민족의 영적 각성을 애쓰라고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꿋꿋하게 눈을 저어가는 것. 이게 인내인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인내가 생기면 어떻게? 주께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준서가 포기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런 것들이 막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요. 설교자이기 전에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를 막 해와서 꼭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결을 올라가기 전에 꼭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준서 고맙다. 이 자식 대단한데 고마워. 그러면 그 음성을 들으면 눈물이 휙 도는 거예요. 설교자의 눈에 눈물이 고이면 그날 설교 다 끝난 겁니다. 망치면서 끝난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이 시간 설교 시간은 아니지만 이 예배에서 흥나며 나누는 이 시간 청복해야 돼서 흥분하면서 이 나누는 이 시간 동역자 되고 동지되는 우리는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인체에 관계없이 교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 함께하는 동역자 된 우리가 함께 모여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만나게 할 것인가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젊은이의 가슴속에 부를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우리에게 이 시간 막 그 이야기하는 저의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라준서 화이팅! 라준서 화이팅! 진짜 대단한데 저는 이 시간이 그런 음성을 그러면 겁이 없어집니다. 어쩌면 만 명이 있어도 겁이 없어지고 저는 열 명이 있어도 겁이 없습니다. 한 명이 있어도 겁이 없습니다. 한 명도 5천 명이 있는 것처럼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어디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한 20명 모였더라고요. 그 자꾸 리더가 와서 죄송합니다. 뭐 죄송하냐고 했더니 몇천 명 있는 데서 하다가 20명 있는 데서 하면 기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은 못하지만 제가 괜찮습니다 하고 나가서 한 2시간 반 동안 침 튀기며 최선을 다해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여튼 말씀 내용에 감동받았다고 그가 얘기하고 두 번째는 1명이 모여있는 곳에서도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 선포하고 전심을 다해 말하는 것에 감동을 받았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왜? 나는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퍼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으니까 말씀이 많은 분이더라고요. 하여간 말씀이 많으세요. 계룡산에 있는 신은 말이 별로 없어요. 20년 돌을 닦고 나가도 숨바꼭질하는 신처럼 뭐 나 잡아봐라 하는 것처럼 자꾸 도망가. 20년 돌을 닦고도 깨달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뭐 20년 불교 깨달은 사람이 결국 하는 얘기가 무. 없긴 뭐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데. 그게 결국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만 믿어도 말씀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가. 60권의 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더라고요. 이사야 왕족을 상대하는 그 히스기야 왕 상대하는 히스기야를 통해 말하고 아모스 뽕나무 치다가 양 치다가 뽕무 재배하다가 부름받아 갖고 남쪽 주인인데 북쪽까지 가서 선포하잖아요. 아모스의 말은 거칠잖아요. 문학성은 있지만 거칠어요. 왕족 출신의 그 예언자가 어떻게 그렇게 거칠게 얘기했어요? 아모스 뽕나무 재배하다가 야치다가 부름 거기서 성령이 임해서 말씀이면서 부름받은 그 그는요 북쪽 출신이면서 북쪽까지 가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양치다가 부름받아서 어디는 못 가겠어. 그런 사람들, 느헤미야, 그 총독, 예레미야, 어릴 때부터 눈물을 가지고 산 그, 그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여러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말씀하다가 더 말씀할 그, 말씀하고 싶어서 누구 보내는가? 자기 아들 보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아들 보내서 말로만 하지 않고 눈으로 보이게, 손 만질 수 있게, 또 느낄 수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또 말씀하고 싶으니까 성을 보내주셔서 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식구를 통해 말씀하고, 부모를 통해 말씀하고, 친구를 통해 말씀하고, 목사를 통해 말씀하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이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이 많으면 사람 살리는 거고, 충만하고 말이 많으면 사람 죽이는 거고 다 그래요. 이 춤도 성령 충만하고 춤을 잘 추면 워십 댄스가 되는 거고 하나님 충만하고 춤을 잘 추면 제비족밖에 더 되겠어요. 어쨌든 제가 깨달은 건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 그분이 말씀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용기를 내. 포기하지 마. 너는 내 거야. You are mine.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행할 때, 가물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원래 낙망하지 마. 이런 음성을 들으면 힘이 생기는 거죠.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 그 메시지를 목사의 입술을 통해 전도사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고 또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직접 성령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면서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전력 구하면 방향성이 잡히고 열정이 살아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생이 살아난다고요. 사람이요. 똑같은 음성을 들어도 똑같은 형편에서도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에 따라서 기분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티셔츠 가지고 있다가 오늘은 이렇게 티셔츠가 별로 마땅하게 없어서 양복을 입고 왔어요. 양복을 입었는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양복이 잘 어울리시는군요. 분이 좋아지는 거지. 정말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양복과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 양복은 좀 아니군요. 기분이 박상하는 거죠. 제가 뭐 조건이 달라졌습니까? 똑같은 양복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편에 관해서 젊은이들의 형편에 관해서 청년들의 형편에 관해서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진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는 거고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팍팍 죽는 거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찾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 또 하늘에 복이 쏟아지는 시간이에요. 하늘에 복이 막 쏟아져. 저는 이렇게 믿고 선포합니다. 예배 3시간 드리면 3시간 드린 것만큼 피곤하지 않고 3시간 드린 것만큼 하늘의 정기를 받아서 막 에너지가 막 생깁니다. 예배 3시간 드리면 산 열불이 먹은 것보다 더 힘이 난다고 난 믿는 사람입니다. 예배 3시간이면 워낙 지쳐갖고 막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막 너무 힘을 벌려갖고 계단을 3칸, 4칸 막 뛰어내려가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러냐? 저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은 막 흥분돼서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감자탕도 먹고 오뎅도 먹고 와서 텔레비전 보고 그리고 잡니다. 물론 몸은 이렇게 좀 나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막 힘이 생기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복이 막 쏟아져서 툭툭툭 떨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도자가 이걸 보면요. 미치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미치는 거죠. 미쳤다 하면 어라이브에 다 달았다는 거고 못 미쳤다 하면 못 다 달았다는 거죠. 하여튼 미치는 거죠. 예배 지는 시간. 하늘의 세계가 뚫고 들어오는 시간. 하늘의 세계가 뚫고 들어온.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세계가 이 땅 가운데 뚫고 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사건입니다. 예수님 사건. 생명의 세계가 죽음의 세계로 뚫고 들어온 날. 영원한 세계가 유한의 세계로 뚫고 들어온 날. 빛의 세계가 어둠의 세계로 뚫고 들어온 날. 하나님의 세계가 이 사탄과 세상 속으로 사탄의 세계로 뚫고 들어온 날. 그래서 전 깨뜨리며 빛이 임하며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이 임하며 죽음이 물러가고 그림자가 임하며 어둠의 그림자인 나눔과 시기와 질투가 다 물러나가는 그 사건이 예수님 이 땅에 뚫고 들어온 날 마귀의 권세가 깨어진 날.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주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로 뚫고 들어온 날이 바로 예수님 영접하는 날입니다.
영혼의 주인이 바뀌는 거다. 영혼의 주인. 저는 구원은 영혼의 주인이 바뀌는 거다.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영혼의 주인이 바뀌는 거야. 영혼의 주인이 바뀌면서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은데 그 이미 예수 믿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늘의 세계가 이 영혼의 세계가 생명의 세계가 이 낙심과 낭만과 좌절과 슬픔의 세계 속으로 팍 뚫고 들어오는 날이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양육은요. GBS 책 갖다 놓고 그룹 바이브 스터디 또 소그룹 순모임 책 갖다 놓고 막 그 공부하는 시간보다 더 양육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양육이 뭐냐? 양육은 껍질을 막 뒤집어 싸는 게 양육이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껍질을 벗겨내는 시간이 양육입니다. 깨뜨리는 시간. 왜? 생명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 영혼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 영혼 속에서 누가 역사하는? 예수님이 역사해요. 예수님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역사 왜 나타나지 못하는가? 내 고집과 아집과 전통과 내 그 모든 경험들이 나를 뒤집었어. 근데 그 경험과 아집과 고집이 깨어지면서 예수 생명이 속에서부터 확 솟아나는 그 양육이라면 가장 확실하게 그런 껍질 깨지는 양육이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팍팍 깨집니다. 팍팍 깨집니다. 제가 이 정말 이 인생의 목회의 또 사역의 힘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이 시간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한 시간, 두 시간 모여드리는 예배가 터져야만 삶에서 예배가 터집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직장에 와서 이렇게 자꾸 웃음이 나와요. 희죽이죽 웃음이 나와요. 너 미쳤나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 그런데 왜? 그랬더니 괜히 이렇게 기분이 좋고요. 일이 손에 잡히고요. 제가 달라졌어요. 어떤 사람 모아갖고 제 인상이 달라졌어요. 제가 그렇게 편집받은 게 한 박스입니다. 다 모아놨습니다. 이메일을 봤어요. 누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힘든 이메일도 보냈죠. 리더로서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게 보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는 그 얘기 이렇게 써줬죠. 어떻게 쓸 것인가 기도하다가 답장을 보냈는데 리더의 자리에는 늘 바람이 분다. 마지막으로 써줬죠. 그 바람을 견디면 리더가 되지. 그렇게 써줬습니다. 그런 경우 그것이 뭐 이메일로 받는 것이지만 예배 시간에 그런 걸 받는다는 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늘의 복이 쏟아지는 시간, 하늘의 새가 뚫고 들어오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시간이 인생 최고의 시간 때문에 리더는 그 예배 시간에 목숨 걸어야 한다. 어떻게 딱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두 번째는 그 예배 시간에 온 사람들이 어쨌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본인, 이 인도자가 예배가 돼야 하고 두 번째는 예배 인도자는 예배 중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만나고 풍성한 꼴을 먹고 그들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열정이 회복되고 방향성을 찾고 갈 수 있게끔 모든 도움을 다 줘야 된다. 그 도움 주는 것 중에 두 가지 요소가 첫 번째는 형식적인 것들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안 되면 과감하게 버린다. 십자가의 피 외에는 도움이 되는 것은 선택하고 도움이 안 되는 건 버린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미팅 해보셨습니까? 미팅. 저는 미팅 해봤습니다. 그 유화여 때 자매는 아니죠. 하여튼 그 여학생하고 한번 하고 그 숙명여대 여학생하고 한명 했는데 처음에 숙명여대 여학생하고 했어요. 근데 그가 또 요즘 예수 믿어갖고 또 CCTV를 보는지 모르겠는데 만났어요. 숲 앞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봤어. 그날 이후로 만나지 못했어요. 어쨌든 서로가 이제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이화여대 또 여학생 만났어요. 그날 이후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는 저를 만나고 싶다는데 제가 별로 솔직히 고백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목사라고 모든 여인이 다 좋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때 한국 대학생 선교였는데 CC였는데 CC 믿음이 좋은 청년이라고 아무 그 여자나 다 오케이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성으로 좋은 거는 좋고 싫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딩을 하다 보면 요즘 어떻게 되는지 요즘은 뭐 탁탁 찍어서 하지만 다섯 명씩 이렇게 나오죠. 네 명씩 나오죠. 그럼 소집 내어놓고 다 경험이 있죠. 만나죠. 그런데 꼭 다섯 명 정도 나오면 그 다섯 명 중에 저 사람하고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꼭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다 네 명은 다 괜찮은데 저 사람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하는 것들
음식 먹는 거 그렇고 뭐 한마디 하는데 유머도 썰렁하고 형 아니야.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사람은 시작하고 그 만들어놓은 그 모델 아이디어 아주 아이디어는 그래서 딱 하는데 갑자기 뽑혔는데 그 사람하고 만났어요. 죽는 거죠. 뭐 그 얼마나 힘들겠어 그 시간에. 그리고 또 차 마시면서 했는데 애프터를 시청해서 밥까지 먹어서 할 수 없이 먹었는데 주소를 적어달래요. 주소를 적어줬어요. 그것도 경험이 아니라 만약입니다. 그래서 하고 다음에 만나자는 약속까지 했는데 헤어지게 됐어요. 이제 집으로 이제 헤어지면서 헤어지는데 그가 갑자기 내게 오는 거예요. 귀를 대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넌 내 거야. 죽는 거죠 이건. 반대로 다섯 명 있는데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자매 입장에서도 이 남자를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말하는 것도 마음에 들고 어쩌면 갑자기 머리 하는 것도 마음에 들고 막 짜장면을 먹는데 입에 막 미치면 먹는 것도 터프하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게 다 마음에 들어. 근데 그와 짝이 됐어요. 이건 기분 좋은 거죠. 또 이야기 나누는데 커피 마셨는데 밥까지 먹자래요. 밥을 먹었는데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래요. 다음에 만나자는 또 약속을 해요. 헤어지는데 그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와서 뒷속말을 듣고 넌 내 거야. 마인 하면 미치는 거죠. 그냥 막 흥분되는 거죠.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세 종류의 타입이 대화를 나눈 세 종류의 타입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 애인과 마주보고 이야기합니다. 커피 마시면서 자기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렇게 대화하는 사람. 두 번째 종류 친해지면 커피숍에 가서 혹시 경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깨 손을 탁 얹고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정말 사랑해. 뭐 더 친해지면 세 번째 타입은 품에 안겨버립니다. 이렇게 또 자기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사랑해. 이 예배를 드려뒀고 첫 번째 타입으로 드린 사람이 있어요. 단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주실 겁니까? 안 해줄 겁니까? 이렇게 조금 친해지면 그래서 하죠. 그런데 정말 친해지면 안겨서 아버지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넌 내 거야. You are mine. 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나는 주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참 중요한 것은요. 이 마음이 터지면 그냥 예배드릴 수 없더라고요. 크리스찬이 제정신 차리면 따분하게 앉을 수 없어.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 제정신 차리면 우리가 다 제정신 차렸기 때문에 다 이렇게 와서 젊은이들 다 앉혀놓고 앞사람 두통사원 바라보게 하지만 정말 이 예배가 무엇인가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하는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눈부대의 눈을 뜨게 하시고 김어건이의 귀를 여시고 벙어리의 입을 여시고 안진뱅이를 키우고 죽은 자까지 살 수 있는 대단한 파워를 가진 분이 나의 아버지이고 그분이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인 걸 사실 알면서부터 우리 흥분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춤도 추게 되는 거죠. 눈물도 나오게 되는 거죠.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악기가 주를 찬양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아기가 주를 찬양하는데 이 시점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럼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예배 시간은 꼭 피아노를 칠지니라. 그거 없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더 구체적인 문제, 더 구체적인 경험적 구체적인 문제로 첫 번째 포인트 예배자는 예배 인도자는 예배자여야 한다. 두 번째 포인트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선택할 것은 선택해야 합니다. 예배자가 예배 인도자는 예배자야 한다. 이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태도.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예배자가 안 되면 예배가 힘들어집니다. 통로가 막혀버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가 삶에서 예배자가 아니고 찬양 인도자의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건 늘 있죠. 한 사람이 리더로 서 있어요. 리더로 서 있는데 이 리더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를 내려오게 할 것인가 그냥 있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고민을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왜? 한 사람 생각하면 그냥 둬야 돼요. 그러나 여러 사람을 생각하면 내려오게 하는데 어떻게 한 번 두 번은 믿어주지만 계속해 태도가 아니다. 이런 태도도 있어요. 이렇게 기타를 칠 때에도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게 기타를 쳐야 되는데 자신의 기타 실력을 나타나게 해서
갑자기 그냥 너무 혈란한 주법으로 예배 방해되게 막 한다. 한 번 두 번 이제 목회자가 너무 그렇게 혈란하게 치면 예배에 도움이 안 됩니다. 하여도 꼭 그렇게 친다. 그러면 그 태도 문제입니다. 태도가 문제. 그러면 반드시 회중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회중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을 리더에게 말씀하시죠. 그 리더가 다 옳다는 거 아니지만 나 리더에게 말씀하시죠. 또 어떤 경우 예배 이제 바로 뒤에 나오지만 찬양 인도자와 예배 인도자, 뭐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지만 찬양 인도자와 또한 그 말씀 선포자가 있어. 말씀 선포자 기도 인도할 때에 찬양 인도 옆에 찬양하는데 말씀 선포자가 예수 우리 왕이요 했는데 가만히 고민하다가 예수 우리 왕이 한다 한 30초 있게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예배가 막 망가진다. 설교자가 있고 기도 인도자가 있고 찬양 인도자가 옆에 있는데 예수 우리 왕이 하면 예수 우자 나가기 전에 예수 우리 왕이요 예배가 삽니다. 그러면 인도자와 찬양 인도자가 사는 게 아니라 회중이 삽니다. 또 예배 인도자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예배 인도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신기하게 성령께서 회중들이 찬양하고 싶은 걸 인도자에게 주십니다. 누가 찬양 제일 잘 인도하는 자인가? 누가 진정한 예배 인도자인가? 회중들이 찬양하고 싶은 것을 알아서 시작하는 사람이 예배 인도자의 찬양 인도자입니다. 찬양만 잘한다고 찬양 인도자가 아니라 곡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진정한 예배 인도자인가? 회중들이 지금 통성을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배 인도자가 함께 묵상을 하면 안 돼. 회중들은 지금 조용히 반응하고 싶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주님께 조용히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요. 회중들 거의 전부 다가. 그런데 예배 인도자가 예배자가 아니면 그 음성을 듣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딴 생각하고 나면 갑자기 기뻐함이 하면 다 깨지는 거죠. 그 예배 인도자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회중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음성을 자기가 들으면 어떤 멘트를 해야 될지 어떤 곡을 해야 될지 지금은 기도해야 될지 멘트를 해야 될지 찬양을 해야 될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지 아니면 선포하며 축제를 해야 될지 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게 예배 인도자가 예배자가 되어서 그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서들이 감으로 느껴지고 마음에 느껴지고 또 마음속에 생각나기 시작하고 머릿속에 생각나기 시작하면 예배 인도가 아주 쉬우면서 그냥 성령에서 팍팍 터집니다. 멘트 한마디에 결정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고 이게 스탠드바에 가서 몰래 춤추는 것보다 더 심하게 내리고 하여튼 대단히 재밌는 일이에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지난 화요일날 부산 가서 집회했습니다. 청년 성인 집회했는데 갑자기요. 갑자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전에 기도하는데 똑같은 본문인데 초점을 다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르다는 것은 성경과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앞부분에 초점이 있었는데 오병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포인트. 예수님은 누구인가?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다. 사람들이 정말 배부름을 얻으려면 예수 만나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초점. 두 번째는 예수는 무엇을 사용하는가? 오병이어 보리떡 다섯 물고기 두 마리 사용한다. 어떻게? 축사하시고 사용한다. 당신의 재능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내어놓으면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분 받는다. 나의 바이올린 켜는 재주, 첼로 켜는 재주, 나의 머리와 공부와 운동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남자만 5천 명을 먹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하라. 예수님 나의 재능과 시간과 열정에 축사하시더라. 은혜가 해도 세 번째 포인트. 근데 평소에 첫째도 했는데 세 번째 포인트 그날은 선이 그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할 때 갈등했을 것이다. 몇 가지 갈등. 첫 번째 갈등은 이거 다 내어놓으면 나는 굶는데. 첫 번째 갈등 이거 내가 내어놓으면 남들이 너만 잘났냐? 그렇게 말 되는데. 또 선이 또 내놓을 때 이거 내어놓아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어떻게 이렇게 남자만 5천 명, 2만 명 다 먹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그 갈등에 초점을 맞춰서 한참 설교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밤에 가능한 사람은 결단하고 주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결단이 그날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바로 다음날 이메일이 왔어요. 검사님에서. 목사님, 제가요, 돈을 모았거든요. 구제하고요. 10만 원 모았는데 다 모아놔서 딱 주려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에겐 큰 돈이라서 줄까 말까 줄까 말까. 그런데 회사 인수 중에 선포될 때 제가 무릎 팍 꿇었어요. 주기로 그냥 포기하기로. 아, 제가 그 세 번째 초점에 맞춘 적은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 선포했어요. 스태프들 모였을 때 오늘 초점은 세 번째 초점이다. 갈등의 초점이다. 갈등의 종집을 찍는 날이 오늘 있을 것이다. 갈등의 종집을 찍고 결단하고 나가는 역사 있을 것이다. 그 막 한 가지요. 예배 인도자가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선포다. 겁먹지 말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 설득이 아닙니다. 설교는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는 프로시션 설득이 아니라 프로클라메이션 선포이다. 선포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포하면 성령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방언을 선포하면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회복을 선포하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올라갔고 갈등을 선포하는 갈등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패배와 절망 선포하면 패배와 절망만 일어나는데 패배와 절망이 있는 곳에 주의 역사를 선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십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선포하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날 밤에 마셨는데 그렇게 말씀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 인도하니까 결단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수제자이든 아니면 찬양 인도자이든 아니면 함께 돕는 스태프들, 예배 인도자에는 저는 스태프들도 포함시킵니다. 자막을 봉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악기 연주하는 사람,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 꼭 부탁합니다. 너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예배자로서 첫 번째 무대에 올라갔을 때 너가 예배드려라. 두 번째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그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라. 사람들은 너의 등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막 살아버리면 파워가 없어져. 신디 치는 친구들, 베이스 기타, 드럼 치는 친구들 다 너희는 무대에 올라갔을 때 연주자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라.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동이 있으면 신디 안 쳐도 좋다. 성급도 기도해도 좋으니까 그냥 드려라. 친구들도 그렇게 늘 부탁하죠. 참 예뻐요. 얼굴이 예쁘다. 뭐 얼굴도 이렇게 받으니까 예쁘죠. 근데 태도가 너무너무 예쁘고 막 형 오빠처럼 이야기하고 예쁘니까 막 먹을 거 막 사주고 싶고 사주고 그들이 예배자가 되니까 예배가 쉬워질 거죠. 첫 번째는 예배자는 예배자 태도가 돼야 됩니다. 쇼 앞에 탁 무릎 꿇는 태도가 그 태도가 된 것을 온유하다 말하죠. 태도가 까지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그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만약에 우리 여러분 교회 또 우리 교회 한 번 두 번 이야기했는데 찬양 인도자나 예배 인도자나 스텝 가운데 삶의 엉망이고 그 다음에 또한 올라갔을 때에 자기 잘난 것을 너무 이렇게 오버한다 그러면 충고해야 됩니다. 그건 목회자가 충고해야 됩니다. 화내면서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데려다 놓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차근차근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회사에게 좀 방해되는데 좀 고쳐줄 수 있느냐 이야기하죠. 예 하면 그 사람은 쓰임받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거 힘든 거죠. 그럼 누가 힘드냐? 리더가 힘든 게 아니라 회중들이 힘듭니다. 반드시 힘듭니다. 그 태도가 안 되면 예배 노자가 태도가 안 되면 반드시 예배되는 회중들이 듭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회중이 힘듭니다. 그때는 바꿔줘야죠. 아니면 너 잘못했을 때가 아니니까 한 2, 3주만 쉬어라. 그래서 너 그 위에 있지 말고 아래에서 좀 드려봐라. 그러면서 예배를 챙겨야 합니다. 예배를 챙겨야 합니다. 얼마나 예배를 챙기는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요. 주일 청년부 예배 드리기 어른 예배도 마찬가지고 주일 청년부 예배 드리기 전에 수교자와 인도자와 찬양 인도자와 안내 봉사자와 자막 담당자와 그 연주하는 대표와 또한 그 뒤에서 돕는 임원 대표가 딱 모여갖고요. 회의를 해야 돼요. 어떻게? 설교자는 나는 내일 설교를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한다. 찬양 인도자는 내일 찬양할 곡을요. 다 복사해갖고 이런 찬양곡을 한다. 다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안내하는 사람은 내일 안내 복장 컨셉은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OECP 담당자는 두 줄로 띄울 것이 세 줄로 띄우실 것인가. 제가 실제적인 이야기를 두 번째 시간 하겠지만 이 OHP 잘 띄우는 것도 예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OHP를 딱 놨는데 막 거꾸로 놨다가 비틀비틀 놨다가 막 하면 예배에 방해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앞에 찬양 인도자가 시작하면 OHD를 딱 뽑았는데 바로 그 곡이야. 그러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몰라요. 딱 뽑아서 탁 났더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는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탁 이름 높여 할 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할 때 벌써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때 이름이 탁 올라가면 갑자기 당황스럽고 잔상을 앞에 줄을 잔상으로 남겨주고 다음 곡을 미리 줘야만 찬양하는 게 좋죠. 그리고 줄을 세 줄, 네 줄 하면 복잡해서 안 됩니다. 두 줄을 딱 띄워서 두 줄, 두 줄을 오버랩하면서 올려주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크게 OTP 화면을 다 환하게 켜놓으면 혼동됩니다. 그래서 딱 두 줄을 적어놓고 두 줄 위에 앞에다가 OHP 탁 뚫어놓고 쫙쫙 올려야 돼요. 정말 더 실력 있는 OHP 담당자라면 중고등부 집회나 청년 집회 할 때는 OHP를 딱 뽑아서 휙 던지면 휙 날라오다가 OHP에 딱 떨어지니까 사랑하는 나에 하면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두 번째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다 뽑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준비 모임하는 거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잘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 만나면 사람이 변하니까. 왜? 하나님 만나야 아버지 마음을 듣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니까.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쨌든 회중들이 사람을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세 번째 포인트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선택할 것은 선택하라. 동역자 여러분 용기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까짓거 욕먹어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라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이고 살다가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욕먹으면 먹죠. 제가 전도할 때 그랬습니다. 보살이 와서 막 욕합니다. 보살이 와서 당신들 뭐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대답합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그럼 끝이지 뭐. 저 여기 파구덩어리에서 전도할 때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와서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랬어요. 전도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욕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쪽 옆에서는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그 삐 두른 할아버지가 너무 멋있어요. 근데 뭐 했냐면 전도지에 상 붙여서 나눠드려요. 제가 전도지를 뭔가 안 받아요. 사람들이 전도지에 껌을 붙여주니까 사람들이 껌 떼는 시간만큼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지에 복잡하게 쓰지 않고 껌 떼는 시간만큼이라도 읽을 수 있게끔 딱 1분 정도 읽을 수 있게요. 껌을 또 스카치 대고 단단하게 붙였죠. 빼지 못하게 십자로 딱 붙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예의가 있어서 보는 앞에서 껌만 떼서 먹고 전도지 버리진 않습니다. 다 가져가다가 안 보는 데서 버리죠. 안 보는 데서 가져가는 동안 읽거든요. 그래서 그 읽고 우리 교회 온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할아버지들에게는 껌 안 주고 할머니들에게는 상 붙여줬죠. 어쨌든 그 욕먹으면 어때요? 욕들으면 어때요? 저 중환자실에 복음 전화를 갔다가 저보다 나이 한참 어린 사람에게 그 좀 허락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끝까지 허락받아서 들어가서 자는 사람, 잠자는 게 그냥 잠자는 게 아니라 수면상에 들어가서 정신이 없는 사람 막 어깨에 손으로 기도해갖고 깨워서 전도했어요. 사실이에요. 두 명 그렇게 했어요.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 욕먹으면 어때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무릎 고개 숙일 이유가 뭐 있겠어? 내가 내 아버지도 아닌데 내 어머니도 아닌데 내가 무릎 꿇을 이유가 뭐 있겠어? 내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 앞에 가서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좀 뭐 욕먹으면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배 시간에 오는 회중들이 주를 만나고 변할 수만 있다면 좀 뭐 불편하면 어때요? 밤을 새면 어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은 6시간 이상 꼭 잘지니라. 어머니는 자녀들이 밥을 먹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성도들과 청년들이 정말 주를 만나고 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린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야. 준비된 예배와 성령 역사하는 예배 가운데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면요. 확확 변하는 거야. 우리의 양식은 무엇인가? 우리의 양식은 무엇인가? 예배 가운데 와서 변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양식이야. 한 명 변하는 모습을 보면 산삼 열 번 먹는 것보다 더 힘이 나요. 죽어도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선택한다.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습니다. 뭐 그건 당연한 얘기 같지만 하여튼 확실히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예수님 이야기 꼭 합니다. 뭐 다 그렇죠. 뭐. 또 예수 십자가의 피. 어쨌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그래서 찬양에도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많이 썼고요. 또한 포커스 할 때 항상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예수님 피를 선포할 때는요, 중고등학생은 중고등학생에 맞게, 청년은 청년에 맞게, 어른 어른에 맞게 선포합니다. 제가 요즘 부흥회하거나 또한 집회하면서 예수 십자가 피 이걸 거의 첫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건 거두절 말고 예배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 그 피로 지성소에 나가는 거예요. 10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이게 성소는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 십자가 피만 있으면 성소에 들어간다. 지성소에 들어간다. 갈라진 커튼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십자가의 피는 죽어도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럴까 했어요. 드럼 칠 수 있느냐? 그건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드럼 칠 수 있습니다. 드럼 안 칠 수 있느냐? 그것도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드럼 안 칠 수 있어요. 쳐도 되고 안 쳐도 돼요. 드럼 치는 것이 모인 회중들에게 예배를 방해한다. 그러나 안 치는 거예요. 근데 드럼 치는 것이 모인 회중들의 예배를 도와준다. 그러면 드럼 치는 거죠. 드럼 아니라 드드드럼도 치는 거죠. 드럼도 그냥 조용히 치는 거예요. 10대, 요즘 10대 친절, 10대들이 모인 장소에서 드럼을 한 구석에 치는 것, 바보 같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무대 세팅을 한다면, 무대 세팅을 한다면요, 드럼을 10대 집회 때는 다 치우고요, 가운데 갖다 놔요. 맨 가운데. 딱 단을 쌓아요. 요즘 성령 투어하면서, 지역교회 가면 꼭 제가 허락했습니다. 강대상을 좀 치워도 됩니까? 그러면, 예, 치우십시오. 한번 치우십시오. 말과 동시에 우리 청년들을 다 동원시켜서 그, 다, 이 강대상을 다 치웁니다. 의자까지 다. 아무리 큰 강대상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등치 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 치우고 거기다 드럼을 가운데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막 당황스러워 하십니다. 제가 이래도 되겠죠. 그래서 드럼 넣고 거기다 신디사이저 넣고 촥 넣고 아예 바꿔버립니다. 피아노 앞에 있는 것 다 들고서 맨 뒤로 옮깁니다. 옮기고 의자 세팅을 다 바꿉니다. 성가대석의 의자를 빼고서 여러분 성가대석의 의자가 있어야 하니라 그런 말 성경 없잖아요. 성가대석 의자를 다 빼고 거기에 코라스를 세웁니다. 이게 옆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중고등부 집회, 청년 집회라면 드럼을 딱 넣고 드럼 치는 사람이 만약 중고등부 집회나 10대 집회나 청년 집회라면 드럼 치는 사람이 조용히 치면 안 돼요. 만약 실력은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 예배를 위해서 자기 실력을 줘야 돼요. 그건 다음에 얘기할까요? 만약에 드럼 치는 사람이 10대 집회인데 탁 치네요. 빠른 곡도 Romance 16, 19, 7 하면 아이들이 흥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드럼 치는 사람이 스틱을 쫙 돌리는 거예요. Romance 16, 19, 7 하면 팡! 10대들이 갑자기 와! 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흥분시키느냐?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반응하는 기제, 방어 기제가 아니라 반응 기제 중에 좋은 것이 감성입니다. 사람들은 감성이 발달되어 있죠. 이 사람들도 감성이 발달돼. 감성이 발달된 사람들의 예배는 축제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사람이 변하고 하나님 만나면 그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배 인도자가 예배자고 두 번째는 십자의 피 외에는 도움이 된다면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선택하고 도움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포기 결단. 거기서부터 예배의 부흥이 시작되고 예배의 부흥이 시작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서부터 선교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면 거기서부터 관계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배의 부흥이 시작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용서하게 되고 또한 그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왜 그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직장에 다녀야 되는지 왜 내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지 기꺼이 알게 되는 그래서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꼭 해야 되겠다는 자원하는 마음을 하는데 능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